안녕하십니까. 시골살이 TJ입니다. 저번에 찍은 영상을 보시고 저 아시는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 안장 있잖아요, 안장. 원래는 요 안장이 여기 있었거든요, 이렇게. 맞아. 요 안장이 이제 보기에도 차이 많이 나죠. 한두 배? 이 폭으로 따지면, 그죠? 이렇게 놔도 이만큼이 오. 삐져나오죠. 안장 크기가 많이 나는데, 다들 한 번씩은 이제 겪어보셨을 겁니다. 안장통. 정말 저 같은 경우에도 자전거를 30분 정도 이상 탈 수가 없었어요. 너무 안장통이 심해가지고 자전거를 탈 수가 없었는데, 안장을 바꾸면 안장통을 조금 줄일 수가 있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뭐 별걸 다 써봤거든요. 다른 자전거에도 요거하고 지금 똑같은 안장이 지금 달려있는데요. 제가 이 덮개를 사가지고 사용을 했었어요. 이게 푹신푹신하거든요. 이게 젤이 4cm 정도 이렇게 두껍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되게 이제 푹신푹신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제가 사용을 했었는데 한10% 정도 좋아지는 것 같은데 결국은 똑같더라고요. 이게 덮는 거로서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한 3일 정도 쓰다가 이제 말았어요. 뭐 이게 덮나 안 덮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이게 예, 제 느낌에는 예. 요 바지가 있더라고요. 요젤 바지가. 엉덩이. 예. 이것도 제가 구매를 해서 입고 탔는데 약간 이제 이물감도 있고 이거를 입다 보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이거 많이 입고 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를 많이 못 봤어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궁뎅이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30분 이상 타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제가 어떻게 하고 나서 이제 지금은 한 보통 아주 많이는 못해도 하루에 한 3시간에서 4시간은 타거든요. 아주 안장통이 없어진 건 아닌데 그래도 한 3시간, 4시간 타면서 예전처럼 고통스럽다 이건 아니었어요. 예. 그건 바로 이 안장을 바꿨습니다. 안장을. 그러니까 안장을 무조건 이렇게 뭐 푹신푹신한 거로 이제 바꾼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 푹신푹신한 거로 따지면 요게 더 푹신푹신해요. 이 안장보다. 그래? 얘네가 더 푹신푹신해요. 두 개를 합하면 진짜 많이 푹신하겠다. 이게 한 번은 한 6, 7cm 두껍죠. 이만큼 두껍죠. 그러니까 푹신푹신한 거로 따지면 이 보세요. 얘네가 더 두껍죠. 이렇게 두개 놓으니까. 그치, 의자 위에다 또 놓으면? 그리고 또 의자 위에까지 놓으면 이게 엄청 두껍잖아요. 더 두껍죠, 이게.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하지만 이게 저는 안장통이 가시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뭘까 이제 생각을 해봤죠. 사람의 이 궁뎅이 뼈가 있잖아요. 서 있거나 뭐 이럴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앉았을 때 이런 의자를 앉는다면 이렇게 앉잖아요. 그러면 궁뎅이가 전체적으로 여기가 이제 밀착이 되겠지만 이렇게 한쪽으로 집중돼서 이렇게 압을 받는 데가 있어요, 분명히. 제일 뾰족한데? 그렇지, 제. 그러니까 뼈가 두 개가 이렇게 눌러주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는데 뭐 사람마다 이게 틀리대요. 뼈가 이렇게 더 벌어진 사람이 있고 오므라드는 사람이 있고 그 체형에 따라서 이제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내냐? 제뼈 위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치? 병원 가서 사진을 찍어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뼈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쉽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참 쉬운데요. 뭐요? 요 골판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요 골판지. 박스, 과일 박스에 있던 그 종이 아닌가요? 예. 요거를 여기다 깔아놓고 깔아놓고. 그냥 앉습니다.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앉습니다. 그러고서 문질러 주세요. 뭐야? 어디를 찔러 가는 거야? 요렇게 이제 조금 이렇게 눌러 주고서 요렇게 일어나 봅니다. 일어나 보면 이게 뭐야? 보이시나요? 제뼈 위치입니다. 제 궁뎅이 뼈 위치. 여기. 보이시죠? 요렇게. 요렇게. 요게 이제 제 궁뎅이 뼈 위치인데요. 요거를, 보겠다. 알아보기 쉽게 제가 그리겠습니다. 병원에 안 가도 됩니다. 사진 안 찍어도 돼요. 저는 진짜 병원까지 가볼 생각이세요. 요렇게 동그랗거든요. 좀 요렇게. 이렇게 동그랗고, 여기도 이렇게 동그랗죠. 여기. 그러면 힘을 제일 많이 받는 데가 요 가운데일 거잖아요. 그죠? 요 가운데. 그렇지. 또 여기서도 보면 제일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요쏙 부분이. 들어갔어. 요 부분이. 그러면 요렇게 하고서
아우, 근데 생각보다 넓다. 내 궁뎅이 뼈가 넓네.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앉으면 여기가 이제 제일 먼저 다가지고 그렇지. 압력을 제일 많이 받게 되는 데죠, 여기가. 거기가 아프겠다, 그럼 계속 앉으면.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네? 그냥 이렇게 해주면 네? 뭐 이렇게 대보기가 불편하니까 과위로 이렇게 오려보겠습니다. 아, 그런 거야? 이런 것도 언제 생각했대?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 맞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잘라줍니다. 개뼈. 개뼈다구 됐네. 개뼈다구처럼 만들어졌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게 제 궁뎅이 사이즈입니다. 이제 궁뎅이 뼈 사이즈. 정확한 뼈 이름은 제가 몰라서 그냥 궁뎅이 뼈라고 합니다. 궁뎅이 근처에 있으니까.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안장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요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안장이거든요. 네. 딱 요렇게 대보면 이제 이게 어디가 있죠 지금? 바깥쪽에. 여기 있다. 지금 보시면 옆에서 보셔도 이만큼이나 높낮이가 생기고 벌어져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닿는 거예요, 뼈가. 그러면 여기 닿으면 벌써 이 높이가 차이가 나잖아요. 요 안장에 이 봉끝 올라온 데 있죠. 여기에 닿아야 안 아프겠다. 안 아플 수 있거든요. 여기를 닿아야. 근데 요 끝을 닿아버리니까 그죠? 요 끝을 다 버리니까 이 올라온 부분이 그 궁뎅이에 오목해진 부분을 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안장통이 생기고 여기서 받쳐야 되는데 이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올려 버리니까 전립선 같은 경우에도 아파. 이게 답니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한 30분 이상 타잖아요. 그럼 소변 볼 때 힘들어요. 아실 겁니다, 아마, 남자분들은. 안 그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뭐, 체형에 따라서 다 틀리니까. 하지만, 저는 자전거 한 30분 이상 타고서 화장실에 가면 처음에 조금 힘듭니다. 이것도 한 몇만 원 할 텐데, 과감히 뜯어서 버립니다. 안장을 바꾸고 나서는 정말 편해졌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안장 이번에 바꾼 거. 어머!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정확히 지금 제일 볼록 튀어나온 곳에 이제 뼈가 닿죠. 그러네. 예. 이만큼이나 남아요, 여기는. 예. 정확히 여기에 닿습니다, 여기에. 그러네. 제일 볼록하게 올라온 부분에 이제 궁뎅이 뼈가 닿다 보니까 여기서 올라와서 궁뎅이를 더 이상 압을 주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뭐 안장을 크게 한다, 뭐 이게 아닙니다. 뭐 이만하면 안 되죠. 바람에 뭐 저항도 생길 거고, 이거 안장 때문에 무거워지기도 할 거고. 근데 이제 뼈 위치가, 제 궁뎅이 뼈 위치가 여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이렇게 작은 안장에서 이렇게 큰 안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뭐 이게 뭐 쿠션이 있고 뭐 그것보다도 뼈 위치가 더 중요했던 거죠. 궁뎅이가 너무 아프니까 운동도 안 되고 또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이렇게 압을 주니까 안 좋더라고요. 특히 소변 보러 갈 때 힘듭니다. 근데 이 안장을 바꾸고 나서 궁뎅이도 안 아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립선에도 큰 문제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장통을 60에서 한 70% 정도 이렇게 완화시킨 것 같아요.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나는 그런 걸 잘 못 느꼈지? 나도 여기 찍어보면 이렇게 골반뼈 나오나? 있어. 자, 한번 앉아봐. 있어. 나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얼굴은 안 나오지?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다 했어. 다 했어? 응. 자 일어날게. 자, 일어나봐. 둘 셋. 네. 구야 근데 뭐야? 왜 안 찍혔어? 왜 안 찍혔냐? 뭐야? 아 엉덩이에 살이 많아서 안 되나 보다. 그런가 보다. 없네? 없어. 하나도 없잖아. 자기는 엉덩이에 쿠션이 없구만. 보니까. 일로 봐봐. 없네. 없어. 살이 없어. 아, 엉덩이에 살이 없어서 안장통이 생기나 봅니다. 골반뼈 위치도 있고 살도 없고 자기는 이중고고. 그러네. 나는 골반뼈를 위치를 알 수가 없고 살이 더 없고 있고. 살이 빵빵하게. 빵빵하니까. 아 몰랐어. 아 그랬구나. 에 손 안 치워.
됐어. 좌우지간. 그랬구나. 납득이 가네요. 씨, 하나도 안 찍혀서. 깜짝 놀랐네. 어쨌든 안장을 체형에 맞춰서 네. 잘 이렇게 저기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안장통이 없어지기 때문에 운동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 건강한 시골살이를 위하여 열심히 자전거를 타겠습니다. 타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자기의 엉덩이 안녕을 위해서 안녕. 축하한다. 어휴, 굴러버렸다. 내 군댕이 위치야. 박제해놨어.